벌써 한 달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의뢰인이 지금 남자분인데. 애가 밤마다 엄마 찾는다고 사진이고 문자고 보내도 꿈쩍은 안 합니다. 남자 문제인가요? 아, 차라리 다른 남자 문제면 이렇게 답답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욕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저 때문이랍니다. 에?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대요. 에? 무슨 소리야? 네? 색상이랑 바디는 이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저를 말씀하시네요. 모두들 저더러 운이 참 좋은 남자라고 했었어요. 불경기에도 회사 잘 돼. 늦은 나이에 장가가서 아이도 한 방에 낳아. 그 중에서도 가장 부러워들한 건 왔어? 안녕하세요. 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착하고 헌신적인 아내요. 야, 내조가 기가 와, 회사까지. 내조예요. 어서 드세요. 네? 거의 한정식인데요? 매번 이렇게 저희 점심까지 챙겨주시고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니에요. 뭐 죄송하긴요. 그냥 우리 식구 밥하는 김에 하는 건데요.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게, 진짜. 부부 사이가? 당신 새우 좋아하잖아. 고마워. 당신도 얼른 먹어. 다른 직원들이 보면 부럽죠. 저. 우리 사장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어? 진짜 부럽다. 저 같은 놈이 만나기엔 진짜 과분할 정도였어요. 물 한번 제 손으로 떠마신 적 없을 정도로 옆에서 다 챙겨주고 아이도 너무 잘 키우고 요양원에 계신 엄마 간병도 지극정성이고 엄마 간병까지도 다 해줬대. 와 진짜 저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뭐든 다 퍼주고 싶었죠. 이해가 안 되는 일까지도요. 예를 들어 독실하다 못해 집착에 가까운 신앙생활 같은 일요. 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대요. 그 바쁜 와중에도. 아 맞다 미안. 깜빡할 뻔했네. 여기 있습니다. 왜 50이야? 헌금 헌금. 11조인가 보다. 좋게? 여보 왜 그냥 헌금 아니라 특별 감사 헌금이라니까. 그동안 당신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한테 특별한 감사의 마음 보여드리는 건데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마음이 너무 작다. 미안, 잠깐만. 오늘은 현금 이게 전부야. 괜찮아. 오늘도 내가 우리 여보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드리고 올게. 고마워. 들어가. 조심히 갔다. 헌금 50이면 많지 않아요? 많지. 네. 특별 감사 헌금은 뭐가 좀 다른가? 뭐는 둘이 합의가 기분 좋게 돼야 되는데. 근데 저 때까지는 기도 드리고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니까 그치? 남편도 기분 좋게 헌금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일찍 들어와! 알겠어. 아내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주말 빼고는 모든 여가 시간을 신앙생활에 썼다 해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독실하시구나. 교회 가게? 냉장고에 국이랑 고등어 구워놨으니까 배고프면 먹어. 밖에 비도 오는데 좀 쉬지 오늘은. 몸도 안 좋다면서. 나도 오늘 간만에 평일날 쉬는데. 우리 도현이랑 맛있는 거나 만들어 먹을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핑계대면 안 되지. 다녀올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조심히 갔다 와. 매일 빠짐없이 교회를 나갔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할 땐 화상 예배라도 해야 직성이 풀릴 정도였죠. 예배 드릴 때 막 들어오지 말랬잖아. 미안. 건전지 좀 찾느라. 거실장에 왼쪽 서랍 봐봐. 왼쪽 서랍? 알겠어. 미안해. 유일하게 예민하게 구는 부분이구나. 여보 나 도현이랑 키즈카페 좀 갔다. 하나님 제 남편에게 축복을 주셔서 삶의 터전에서 항상 처음엔 좀 과한 거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오직 저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아 저게 근데
그 남편분과 한 마음이 아니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좋은 것도 과하면. 네. 남편이 그나마 무교라서 다행이죠. 종교가 네. 달라버리면. 그러면. 아, 그럼 진짜 힘들죠. 힘들죠.